자 이제 나형 주요 문항 이제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자 19번부터 해서 일단 이제 볼 거고 19번이 이제 뭐 크게 뭐 난이도가 이제 어렵고 그러진 않으나 자 내접하는 도형의 상황을 좀잘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급수 문제가 되고 자 문제를 좀잘 보시면은 먼저 이만큼 길이가 2라고 나왔고 이가3등분이니까 그러니까 1, 1, 1하면서 자 발견되는 게 있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되있는 이 삼각형 있죠. 저희가 직각 몇 등변일까? 2등변이 되면서 아 이게 쓸지 안 쓸지 모르겠으나 자, 이각도가 일단 45도라는 걸 일단 표시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끊으면 정사각형. 이렇게 또다시 무슨 각형일까? 정사각형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 잠깐 보면은 이런 넓이들을 싹다 일단 더하자 그랬으니까 자, 먼저 개수공비가 1이랑 일단 체크가 되니까 자, 요거를 좀잘 봅시다. 첫 번째, 그래서 먼저 이만큼 넓이라 이만큼 두개 넓이는 당연 히 일단 같다는 거 아시니까 자, 요거를 일단 이제 뭐 나중에 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공비를 좀 구하시는데 자 닮은 비율 보시면 돼요 지금 2대 3의 비율을 가진 직사각형 또다시 일단 내접해 있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쓸게 얘를 2k라고 일단 잡자 그럼 얘는 3k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그러면서 관계식을 쓰는데 얘가 직각 이등변이니까 얘가 또다시 2k야 얘가 3k야 자 그리고 좌우 대칭이니까 또다시 2k면은 얘도 2k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자, 먼저 길이 B 같은 경우는, 자, 직사각형에서 얘가 2가 되고 2K니까 자, 얘는 1대 K가 돼요. 그럼 너네 넓이 B라는 것은 1대 뭐가 될까? K 제곱되는 거 맞지? 그럼 K값만 구하시면 되는데, 자, 어차피.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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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해주면은 7k야. 자 7k가 3이라서 7k가 3이니까 k 값에는 사이는 7분의 3이 되고 자 제곱하면은 1대 49분의 자 구가 되니 공비가 얼마일까? 49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럼 답을 씁시다. 자1 0의 49분의 자 9분의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만 구하시면 돼. 자 그럼 이 삼각형 넓이인데 먼저 당연히 두 배를 시킬 거란 생각은 하셔야 돼요. 두 배를 시키긴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만큼이 지금 직각 몇등변이니까 2등변 되는 거 맞죠? 자 여기 안에서 일단 빼나간다는 생각도 일단 괜찮아요. 자그 생각도 괜찮고 어차피 사실 이생각 들거든. 자 그러면은 얘가 45도. 자 여기도 일단 45도. 자 그럼 너네 여기가 90도가 되고 이게 90도니까 아 이거 역시 똑같이 직각 몇등변이니까 자 2등변이다. 요거 일단 파악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어,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전략을 나름 이제 어떻게 세우는 게 맞을까 보니까 지금 이 삼각형 있죠. 자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요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니까, 어차피 1 곱하기 2를 2로 나누면 돼. 그럼 전체가 1이야. 자, 두배 전체 시키시고, 왼쪽, 오른쪽. 자, 1에서, 자, 요 삼각형을 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쉽네. 자, 이유는, 얘가 1이니까, 자, 얘는 45도라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빼기 자 2분의 1에다가 얘네 둘이 곱해주면 2분의 1 되는 거 맞죠 자 얘는 2배에다가 1 빼기 분이니까 4분의 3이라서 얘는 2분의 3이야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2분의 3이 되니까 이게 2분의 3 되는 거 맞지 자다 계산하시면 답이 4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 도 그리고 특수각을 일단 잘 인정을 하셔야 되겠지 자 생각 잘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급수에서는 내접하는 도형을 좀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그거좀 생각하시고요 자 20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0번도 뭔가 이제 수열 느낌을 내면서 일단 극한까지 물어보고 나는 사실 디귿이 약간 좀 띠란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해보세요. 자, 문제에서 수열 an하고 bn을 일단 일반항이잘 주어졌어요. 자, 일반항 뭐라고 돼 있냐. 자, an은 자 2분의, 자, n은 마이너스 1의 n 은 n승 더하기 3. 그럼 이제 당연히 예측이 이런 식이거든. n이 홀수일 때나 짝수일 때 당연히 값이 바뀔 거다는 생각. 자, 근 b도 마찬가지야. 자, b^n이란 수열을 보시면은 얘가 p에다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에 절 일단에는 더하기 자 q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역시 n 값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바뀌겠죠. 자 그럼 내가 수열이니까 쭉 나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a^n이란 수열 같은 경우를 제가 쭉 나열을 시켜 주면은 자 1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3배의 1이니까 1이야. 자, 그다음 건 2, 자 1하고 2, 1하고 2 계속 일단 반복. 자 그럼 이 수열은 당연히 수렴하지 않죠. 자 일단 기억이 맞습니다. 발산에서 맞는 거고 자 그럼 니은 봅시다. 자 니은에서 수열 BN이 자는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P가 존재하냐 물었으니까 자 BN 역시 일단 관찰해서 나열해주면은 자 그리고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수열은 나열하는 게 제일 좋죠. 자 이제 나열해주면은 자 BN이라는 것은 자 1부터 넣을게요. 자1 집어넣으면 짝수가 되니까 P 플러스 Q야. 자그 다음 2를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P 플러스 Q 자, 그 다음은 P 플러스 Q.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가게 되는데, 자, 그럼 짝수일 도수에 또다시 일단 번갈아가면 다르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에 이런 거야. Bn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p가 존재하냐고 물었으니까 존재성을 밝히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랑 이게 계속 한 세트로 일단은 비슷하게 계속 나올 거야. 비슷하게는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죠.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 같게 되면 당연히 이 수열은 뭐가 될까? 수렴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거든. q랑 q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p 값이 뭐가 되면 될까? 0이면은 자 이제 이런이 생겨. 계속 뭐가 나올까? q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 자 일단은 존재. 하는 게 확인이 되죠 자그 다음 디귿 을볼게요자 디귿 뭐라 되냐면 디귿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 하거든 두개 수혈 있어 an 플러스 bn 하고요자그 다음에 자이는 an 하고 자 bn 이자 모두 수렴한대요자 이제 얘도 수렴하고 자 이거 역시 수렴한다고 밝혀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하는 게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가실 때자 얘는 a n의 제곱 더하기 b n의 제곱 이렇게 일단은 자 이걸 구하자 돼 있고 먼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자 수렴한 자 수렴할 때만 극한의 그 성질을 쓸수 있으니까 자 리미트 안쪽에서 이 식을 얘랑 얘를 이용해서 일단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런다고 치면 이렇게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자이 a n 플러스 b n의 전체 제곱 빼기 자두배 a n b n 이렇게 일단 바꾸시면 되는데 어째 문제 전제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얘네 둘이 합한 게 수렴해. 지금 이렇게 가요. 얘가 수렴하니까 제곱한 거 역시 뭐 할까? 수렴하시게 되고. 자, AMBN 곱한 것도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이야. 그래서 그럼 지금 얘랑 얘를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되고. 자, 이제 수렴하게 일단 만들어 주면 된다. 이 느낌 되는 거 맞지?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수렴한다는 전제 깔았으니까 자, 얘는 두 개를 더한 거야. 자, 두 개를 더해 주면은 얘는 1 더하기 p 플러스 q가 나오게 되고 자얘 같은 경우는 2 e 마이너스 p 플러스 q 해가지고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어차피 계속 반복되니까 세금이 이렇게 되거든 얘네들이 같으려고 치면 어차피 이 값하고 이 값은 같으니까 내비두시고 얘네들이 뭐 하면 될까 같아야만 해 그래서 그럼 결국 뭐냐 1 플러스 p랑 얘는 2 마이너스 p가 같다는 것은 결국 2의 p가 얘는 얼마가 될까요? 1 되는 거 맞지? 자 p값이 2분의 1일 거야 그래서 그럼 무슨 얘기냐 p가 2분의 1일 때자요값 같은 경우는 자 2분의 3 더하기 자 얘는 q 이걸로 일단 수렴을 하니까 자요값 같은 경우는 2분의 3 더하기 q의 전체 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근데 곰 역시 뭐한다 그랬어? 수렴하지 그치? 자내제 곱을 구, 구할게요 얘네들이 곱하면은 p 더하기 q야 얘네 둘이 곱하면은 자얘는 2배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되고 어제 짝수 올수 있을 때 계속 반복될 거니까 얘네 둘만 같으면 되는데 어째 p가 뭐라는 거 알았어 2분의 1이란 걸 알았으니까 자얘는 2분의 1 더하기 q 자 그다음에 얘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q야 그럼 이제 q 값 자체가 얘는 2분의 얼마가 될까? 3이 되면 또 다시 수렴하는 거야. 그럼 q도 2분의 3인 거 알았으니까 얘가 2분의 3 집어넣으면은 3에 제곱하면 9 되는 거 맞지? 자 이거 빼기 2 배에다가 이제 a n b n을 곱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수렴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자. p가 어차피 2분의 1, 자 q는 2분의 3, 자 이렇게 두개 더하면 얼마일까요? 2 되는 거 맞지? 얘네 두개 곱하면 2가 되니까 자 얘는 2다 이렇게 수렴 좋고 얘는 5가 되겠죠. 정답이 5니까 얘는 6은 아니란 소리야. 야 근데 이런 거좀 맞게 해주면 안 되니 그다 풀어놓고서 불황이 만들잖아요. 뭔뭐 이제 핵심 물어놓는 것도 아니고 자그 주의할 거는 어, 수려만은 이제 그. 보니 극한의 그 성질을 쓰려고 치면 뭐 한다는 전제가 필요할까? 수렴한다는 전제가 필요해. 그럼 이 문제는 어떤 구조였냐?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럼 실제로 그 p값 q값을 찾아서 마지막 그냥 뭐만 하면 될까? 대입만 해도 좋다. 이 얘기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냥 계산하시면 안 돼요. 왜? a에는 뭐 하지 않으니까? 수렴하지 않으니까. 자, 아무튼 그 bn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자, 고그 상태는 보시면 안 된다니까. 자, 아무튼 답은 자, 얘는 기억하고 니은이죠. 자, 그다음에 21번을 좀 봅시다. 자, 21번은 이게 뭔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 푸시면서 이럴 거야. 뭔가 이제 이게 왜 그런가 설명해 내기는 힘들지만은 답은 일단 또 깔끔하게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숫자 좀 과하게 많지 않나 싶고 자 제가 이제 얘기를 좀해 드릴게요. 자 21번. 자, 문제에서 이제 조건들을 좀 봅시다. 집합 x가 1부터 9까지인데 자, f라는 함수도 x에서 x로. 자, 정역 공역 똑같고요. g 도 마찬가지야. 자, 이제 가번을 잠깐 보시면은 가번에서 사실 말씀이 f의 1값이 일단 8이라고 잘 줬어요. 자, 괜찮죠? 자, 그다음에 f의 3이 자, 6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 조건을 좀잘 보시면서 일단은 나중에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뭐가 아니라는 것은 제한이기 때문에 자, 이걸때 어떻게 될 것인가 파악해 나쁘지 않을 거고. 자, 나번 나범 봅시다. 나번을 보니까 항등함수에요 지압성. f(x)가 항등함수니까 집어는 x값하고 출력된 x값 두 개가 같아야만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번 보세요. 어,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자, F의 X 더하기, G의 X 값, 이거 자체가 일단 일정화돼요 자, 이게 일정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하는 게 결국 F7 값하고 이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함수를 파악하세요. 이게 문제인데 나는 이제 원래 이런 문제를 보면 수학2 같은 경우 이제 참여의 느낌이 제일 중요하거든.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한 번씩 해보면서 일단 가는 게 제일 좋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당연히 시험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자, 먼저 약간 복잡하더라도 자, 1, 2, 3, 4, 5, 6, 7, 8, 9 일단 써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X에서 X로 가는 대응이 일단 F였으니까 F라고 쓰시는데, 자, 요거를 엮어서 쓰다 보면은 F 타고 G 타고 하면 되지, 그치? 그 F를 지금 동시에 편할게요.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8하고 9.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일단은 G 이렇게 있다고 치고, 1, 2, 3, 4, 5, 6, 7, 8 9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 그러면 아까 가번에서 f1이 얼마라고 그랬어? 8이지. 그렇지?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f1이 8이니까 n 일단 8로 가서 자, 8을 일단 잘 왔어요. 자, 그런데 얘가 일단 항등함수래매. 그럼 또 다시 8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 1로 가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일단 소진이 되고 얘들 일단 다 쓰신 거야. 그렇죠? 자, 유격 일단 왔어요. 선생님 그런데 4번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했냐? f x 더하기 g x가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일정하대.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값이 f 1 값하고 g 8 값밖에 없으니까 나는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일이 생기거든. f의 1 더하기 g의 1라고요. f의 8라고. 자 g의 8이라는 값이 자 무언가를 일정할 건데 그 값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같는 얘기야. 근데 지금 나한테 있는 상태만 잠깐 보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f 1이 8이에요. 자그 다음에 g 8 일단 1이라는 거 알았어.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시험 전에 제일 좋은 생각은, 그러면은 g1 값은 여전히 함수 값이야. 자, 잘 봐봐, g1 일단 함수 값이니까 1을 집어 넣었을 때 얘가 일단 1:1대응에 맞아 떨어져야 되니, 자, 얘는 안 되고 2부터 일단 9까지 이렇게 일단 쭉 나와야 돼. 지금 보세요, 얘로 가는 게 뭔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겠으나 2, 3쭉 가서 일단 9까지 있다고 치면은 얘네 둘이 합친 합이 있죠. 합 같은 경우는 10부터 얘는 17까지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될 거야. 아직 몰라.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야. F8도 어차피 지금 8을 제한 외 일단 나머지 값들 되니까 1부터 7까지랑 8 빼고 9까지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역시 뭐 1하고 2하고 그냥쭉 가서 자, 7까지 가시고 8을 안 되고 9까지 가니까 합친 값만 보면 한만 쓸게요. 자 합은 가장 큰게 10이야. 그리고 나서 일단은 8. 7쭉 가서 마지막에 일단 2가 나오니까 얘랑 얘랑 같아지는 방법 뭐밖에 없을까? 10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결론 내려도 시험장에 참 괜찮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길 바랬던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일단 10이고요. 얘도 일단 10이야. 아, 그러면은 얘가 일단 8이라는 게 확실했으니까 얘가 2가 될 것이고 얘가 아까 1이었죠. 그럼 너네 이제 이게 뭐가 될 것인가? 9가 되니까 자, 또다시 일단 여러 가지 알아낸 거야. 자, 하나씩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f8이 9라는 거 알았어요. f8이 9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또 다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썼고요 얘도 일단 썼다는 게 확인이 됐어. 자, 그럼 한 가지 더. g1 값이야. 선생님 g1이 2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근데 얘가 어디서 왔어야 돼? 2에서 왔어야 되니까 2가 또 다시 1이라는 거또 다시 일단 확인이 됐어. 자, 그럼 뭐 그다음 거 확인해도 마찬가지야. 지금 f2가 1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짓 아, 왜써 봅시다. 자, f의 더하기 g의 2를 썼을 때 자, 이렇게 하잖아. 얘가 어쨌거나 f2가 1이야. 그럼 g2가 뭐가 돼야 돼? 9가 되는 거 맞지? 그렇지? 그럼 얘가 9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얘또 다시 알아내서 얘도 일단 알아낸 거고. 자, 얘는 거꾸로 구에서 와야 되니까 자, 얘는 f9도 일단 알아낸 거야. 자, 일단 얘도 사용을 했어요. 괜찮죠?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뭐 대입을 한데 입장에서 이제 아직 대입을 안한게 9가 있으니까 넣어 보자. 자, f의 9. g의 9. 자, F9는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 G9는 8이 한게 확인됐으니까 더하면 10이라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세트가 맞춰졌어요. 자, 맞춰진 거고 그러면 은 아직 대응이 안된 것들이 뭔가 보니까 3, 4, 5, 6, 7 자, 이기도 3, 4, 5, 6, 7그 다음에 3, 4, 5, 6, 7이야. 자, 약간 좀 혼잡해지니까 내가 3, 4, 5, 6, 7만 따로 좀 끊어올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될 거거든. 재보세요. 자, 그까 똑같이 쓰는데 3, 4, 5, 6, 7 3, 4, 5, 6, 7 3 4 5 6 7. 근데 아직 수능에서는 이렇게원소로막 대응시키는 컨셉이 나온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어차피 일단 f가 되고 얘가 일단 g가 돼.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씩 해 보는데 자, 요거 잡으세요 아까 전제 조건 중에서 f 3이 절대로 뭐가 아니라 그랬어? 6이 아니라 그랬지. 자, 그 이제 하나씩 해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나는 당연히 뭘해볼 거냐? f3이 만약에 3이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 근데 또다시 이렇게 가니까 어? 얘는 바로 무슨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 f3도 3인데 g3도 3이면 두개 더해서 뭐가 안 되니까. 얘는 10이 안 되니까. 얘는 일단 안 되니까. 아 얘는 그냥 하지 맙시다. 자 그럼 한시 해볼게요. f3이 4야. 그러면 이렇게 갈 건데. 그쵸? 자 보세요. f의 3 더하기 g의 3, 그 다음에 f의 4 더하기 g의 4 역시 일단은 자 합이 10으로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 g4가 3이야. 자 그리고 나서 f 3은 4가 되니까 자 얘는 합이 10이 맞춰야 되니까 6이 되고 얘가 7이 돼야 돼 맞죠 그럼 한번 써봅시다 자 g 3이 일단 6이야 얘가 지금 g 3이 6이니까 이렇게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f 6이 3 이렇게 가지 그렇지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자 f 4가 7이야 자 f 4가 7이니까 자 f 7이 또다시 일단은 g 7에는 4가 되니까 이렇게 일단 넘어왔어요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자 그러면 남아 있는 원소들 땐 대응해서 지금 이상태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 근데 내가 구하는 거 잠깐 보니까 f 합성에 자 내가 구하는 게 f의 f의 f의, f의 7이야. 자 먼저 하나씩 일단 되나 안 되나 보자. f 7 같은 경우는 지금 7을 알아야 되지, 그치 그럼 7을 구해야 되니까 자, 7을 찾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되거든. f 5가 있죠. 자 5가 자 얘는 5로 간다고 치면은 이렇 이렇게 가서 맞아 떨어지는 합도 10이야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게 7밖에 없잖아 생금 보세요 F7이 만약에 6이라고 치면 얘는 이렇게 가는데 자, 보자 F7이 만약에 6이면은 G의 7일단은 뭐가 돼야 돼? 얘는 4 되는 거 맞지? 그치? 어, 맞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래서 그러면은 똑같이 f의 5도 일단은 5가 되고, 자 얘는 g의 5도 일단 5가 되니까, 얘는 딱요 세트가 맞아서 일단 이 경우가 맞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좀 내고, 이제 안 되는 걸좀 잠깐 볼게요. 이게 너무 빨리 나와버렸는데, f 7이란게 지금 얘는 6이지. 자, f 7이 6이니까, 얘는 이제 별 문제 없이 일단은 f 합성 f의 6이 될 것이고, f6은 토달 실단 3이니까, 얘는 f의 3이 되죠. F3 얼마일까? 4니까 일단 답은 4야. 너무 기소 교묘하게 그냥 끝났는데 당연히 이제 이 순서하지 않을까? 자 일단 답은 일단은 2번이 됐어요. 지금 전혀 문제는 없어.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 아까 저 3, 4, 5, 6 있죠. 자 저걸 내가 다시 써놓고 이제 안 되는 것좀 하나만 보여줄게요. 자 나머지 안 되는 거 여러분 스스로 일단 해보셔야 되고. 자 3, 4, 5, 6, 7, 3, 4, 5, 6, 7 얘도 3, 4, 5, 6, 7. 자 이게 일단 F고 얘가 일단 G야. 자 우리 아까 처음에 f3이 3인 건 말도 안되었고 4일 때 해보니까 그냥 답이 우연찮게 나왔거든요. 자 근데 f 4에 만약에 5라고 치자. 자이렇게 일단 나올 거야. 자그러면 f의 3 더하기 g의 3 해가지고 얘가 10이 돼야 되는데 얘가 5죠. 그쵸? 자그러면 g3이 일단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니까 얘가 일단 5야. 세금 보세요. 얘가 5니까 얘가 또다시 일단 이렇게 오지. 그렇 자, 그럼 한 가지 더 F에 5 더하기 G에 5를 해서 뭐가 나와야 될까? 10이 나와야 되는데 F에 5가 3이고요 자, g 의 5가 3이니까 이렇게 더해서는 절대로 뭐가 안 될까? 10이 안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모순이다 이 얘기야 그렇죠. 지금 너희 당연히 모두 해 봐야 되냐? 6은 아니야. 그래서 해 보지 말고 7일 때를 왜안 돼? 수술 때해 보셔야 돼. 그래서 정답 은 어쨌거나 자, 이번에는 확인할 수 있고. 자, 요거는 아마 다블렌딩 크게일 때 힘들지 않을 거야. 자, 제가 이제 아직 회설지를 확인을 못해 봤는데 분명히 뭔가 이제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접근 했으나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시험장에서 모든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오히려 이제 요 단원 같은 경우는 뭔가 수혈 느낌을 가지면서 한 번씩 해보면서 되는 거안 되는 거 맞춰내는 것이 더 맞고 이 시험내에서 이 문제 안에 의미가 뭔지 파악하는 건 내가 보기엔 쉽지는 않을 거고, 그냥 주어진 대로 자 틀림없이 잘 해보는 게 맞다는 얘기야. 자그 정도 보시면 크게 일단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래서 일단 객관식을 좀 마치도록 하고, 제가 이제 이어서 주관식을 좀볼 거고, 자 칠판을 정리하고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28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8번은 제가 뉴런에서 이건 뭐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자 등차수열은 1차식인 직선이고 직선은 거꾸로 또다시 뭐가 될까? 등차수열이야. 근 이게 문제 표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이 y라는 함수가 이거 자체가 등차수열의 항이다. 그냥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잠시세요 a의 4가 지금 얘는 2분의 7이야. 자, 다음 A의 5가에는, 자, A의 7이죠. A의 7일 때에는 5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로 일단 등차술의 결정이 당연히 되겠죠. 네, 마지막 구하는 거 보세요. 자, 구하는 게 A1부터 A2를 거쳐서 마지막에 A의 25까지다. 이렇게 일단 돼 있으니, 자, 등차술의 합입니다. 자, 등차술의 합은, 자, 센터인 평균을 잘 찾으시고, 항해개수로 곱하시면 되는데, 항해개수가 어쨌거나 25개야, 자 거기에다가 자 얘는 센터는 1하고 25의 평균이니까 a에 뭐가 될까? 1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랑 예사의 간격을 보면 얘가 2분의 3이거든요 그럼 너는 a 10이라는 거 자체가 여기다가 5 더하기 2분의 3이야 3칸 a에 13은 자 또다시 2분의 3더함되니까5 더하기 에는3 이렇게 해서 얘가8 되는 거 맞죠 그 답이 얘는 그냥 200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그게 정답이 200이야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뭐 해설지 제가 보지는 않아서 보지는 않았는데 뭐 그냥 해설 지니까 뭐 일반은 잡아가지고 아 이제 시그마 이상 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냥 등차수의 합이죠. 자 그거 자체로 보시고 자 이제 29번 봅시다. 29번은 어딘가 좀 많이 봤던 스타일인데 뭐또 이제 뭐 흔하긴 하죠. 자 29번 같이 해 볼게요. 자 29번은 이제 어떤 주장을 하시냐 잠깐 보니까.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자, U가 1, 2, 3, 4야. 이거 공집합이 아닌 두 개의 부분 집합. 어, 난 처음에 걱정했어. 공집합은 어떻게 카운트할까 보니까 공집합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A랑 B라고 하는데 자, 이제 조건 보세요. 두개 명제가 있는데 첫 번째, A의 모든 원소야. 자, A의 자 모든 원소다. 자, 모든 원소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말 모든 게다 성립해야 돼. 자, 그거에 대해서 잠시만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으니까 자, 얘는 x에다가 x 마이너스 3이 자, 0보다 작다는 소리고 지금 어차피 쓸수 있는 원소가 1하고 2하고 3하고 4밖에 없으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0하고 얘는 3 사이다. 이렇게 일단은 가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x값이 1하고 얘는 2다.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지. 자, 일단 얘는 이제 구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B에, 자, 모든이 아니고, 어떠냐. 자, 어떤은 그냥 단 하나만 있어도 일단 괜찮은 컨셉이 되겠죠. 자, 나쁘지 않네. 자, 그런데, 원소 엑 X에 대해서 지금, X가 지금 A에 일단 원소다라고 일단 돼 있는데, 자, 마지막 구하는 보세요. 자, 두개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두 집합 A랑 b 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야. 자, 마지막에 어쩌 경우의 수 컨셉을 가는데, 자,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은, A란 집합으로 일단 가능한 게 뭔가 잠깐 보니까 1만 있어도 괜찮아요. 자 아니면은 이만 있어도 괜찮아 왜 그래도 일단 모든 에게 성립하니까 자 아니면은 얘는 1하고 2가 동시에 있어도 좋아 자 근데 주의할 거 a란 집합에 1하고 2 말고 다른 숫자가 있으면 모든 이란 말이 깨지기 때문에 안된다니까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b에서는 어떤 원소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러시면 되거든 자 되는 걸 쓰면서 일단 보는 게 맞아요 자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맞냐 그냥 어떤 이니까 자 b라는 집합에는 1이 드럼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1은 무조건 일단 포함되시면 되죠. 자 1은 자, 무조건 포함이야. 그럼 우리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개념의 컨셉에서 많이 다루는 게 뭐가 있냐면은 부분집합 구성을 할때 1이 무조건 포함하게 만들려고 치면은 그냥 1을 꿈쳐놨다가 그냥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2랑 3하고 4는 선택이 돼도 좋고 안되도 좋아.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어거든자 B가 만약에 제가 이제 한번 써 볼게요. b라는 집합이 얘가 1하고 2하고 4라고 나오더라도 괜찮고 그다음 1하고 2만 있어도 1하고 3만 있어도 좋으나 이런 무조건 있어야 돼. 아, 그럼 결국 이런 무조건 포함하는 거니까 이를 선택하고 안 하고 두 가지. 자, 이도두 가지 두 가지니까 2의 3승계라서 얘는 8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구조의 동일성 때문에 이거 역시 b라는 집합은 1이 아닌 2를 무조건 포함하시면 되니까 얘도 일단 8개가 당연히 맞겠죠. 자, 요거를 셀때좀 주의를 하자. 얘를 셀 때는 주로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거냐면 자 얘는 이제 표현이 이렇게 돼1 또는 2를 포함하는 거야 자 보세요 얘는 1 또는 자 2를 포함하면 돼자 요거는 사실 이제 뭐 수능에서는 이렇게까지 뭐심각해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오히려 이제 경우의 수 컨셉이 더 심하죠. 그럼 이러면 되거든. 얘는 1을 포함하거나 자, 얘는 2를 포함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이렇게 키스 다니기 힘들면은 자, 여섯 개 쓰시면 돼요. 전체는 얘는 원래 1 6 개지만 공집파 빼주면 1 5 개야. 자, 전체 1 5 개에서 자, 빼시는데, 자, 보세요. 먼저 1하고 2의 이거의 반대 같은 경우는 1도 없고요. 2도 없는 거니까 1하고 2를 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1하고 2를 그냥 버렸다고 치고 예로만 만든다고 치면은 자 공집합 제하고 딱몇 개가 있을까? 3개 있는 거 맞지? 3 또는 4 또는 3하고 4 일단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빼시면 은 12개야. 자 이제 이렇게 다 더하시면은 몇 개가 될까? 28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자 답은 28이 되겠죠. 그렇죠? 자뭐 이제 크게 아우 나는 괜찮은 것같아 깔끔하게 딱딱 떨어진 문제라서 뭐 크게 일단 고민보다는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그렇게 보도록 하고 자제 칠판 좀 정리하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 3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이제 아쳐 볼게요. 어,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 문제가 참 뭐라 그래지 이제 1회절에 이제 봤을 때 틀도 딱 맞고 이제 되게 출제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요번 시험도 보면 사실 나영이 문제가 훨씬 더 좋기는 해. 자, 문제 아쳐 볼게요. n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fx라는 함수가 자, 얘는 2x p 분의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는 x 2n이니까 자, 이거 자체를 일단 유리 함수야. 자 유리함수야.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함수값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되거든. f의 1 값하고 f의 5랑 작은 n의 f의 3 이렇게 돼 있는데 여 유리함수는 이제 증감이라는 걸 따질 때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제 그냥 우리 보통 생각할 때두개 점근선이 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둘다 증가하는 거 맞아요. 자, 얘도 증가, 얘도 증가야. 자, 만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둘다 무슨 소가 될까? 감소 맞지? 자, 근데 이제 경향상 봤을 때, 얘랑 얘가 엉켜있는 상태야. 그럼 이제 이거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는 소리가 되고, 자, 그럼 제좀 덜고 볼게요. 얘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 P의 최소값이 M이야. 자, 한번 써볼게요. 자, P라는 이 자연수의 최소값이 M이라 그랬으니까, 자, 지금 요거의 최소값이 m이라고 되 있고 아직은 모르니까 좀 판단 한번 해보자 자 여기까지 먼저 보고 그 다음 거 할게요 선생 무슨 얘기냐 저 함수는 자 x 축 y 축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축이 있다고 치고 자 점근선 내가 점으로 표시할게요 점근선은 이렇게 가서 지금 p 가 자연수니까 자기가 2분의 p 가 되죠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어 가로점근선 2분의 1일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일단 2분의 1이야.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고민은 이제 이런 거죠. 과연 그래프가 이쪽, 이쪽에 있을까? 이쪽, 이쪽에 이렇게 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인데, 그냥 절편을 봐봐. 마이너스 2n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마이너스 2n은 자연수니까 음수일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n이 자연수니까 그림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일단 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게 되죠. 자, 그럼 보세요. 다 감소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일이 정역도 제일 작으면 역도 가장 작아야 되니까 아 일은 이 정도 있으면 되고 이렇게 일단 범위가 잡힌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된자 그럼 이제 얘도 사실상 시험장에서 모든 걸다 따지긴 해야 되지만은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5가 어디 일단 존재하냐 이걸 따지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이야 1하고 3이 여기 있는 순간, 자 이것도 맞아 떨어지지 않죠? 왜 3이 일단은 제일 뭐 해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케이스 나눠볼 수가 있고, 아세요? 그러면은 예를 만족시키려고 치면은 1하고 3사이에 점근선이 있어야 되고, 자 결국 2분의 p라는 값이 1하고 3사이야. 자 그렇다고 치면은 p값은 자 얘는 2랑 얘는 6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p가 자연수에서 가장 작은 거는 자 3이 되고 얘가 m 이렇게 하니까, 아 결국 얘가 3이라는 걸 일단 잘 알았어요. 자 이거 일단 괜찮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세요 함수 fx 를 함수 자 gx 가 있어 자 gx 를 보니까 gx 가 x 플러스 q 분의 자 그리고 나서 2x 플러스 n 야자 그리고 이제 q 가 자연수로 돼 있죠 자 지금 얘는 어 맞죠 어 q 가 자연수야 이거 자연수야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에 또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 어, g의 f의 5야. 자 함수값 써봅시다. g의 f의 5. 자그 다음에 g의 f의 3. 자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 에 일단은 g의 f의 1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q의 개수가 일단은 n이다라고 돼 있고 자 이제 이를 일단 잘 구하시면 돼. 자 먼저 확인. 자 그러면 은 이게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이 함수 일단 그려보셔야 되는데 자 네, 이제 이렇게 표시할게요. y축, x축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먼저 자 가로 점근선은 지금 2로 일단 너무나 확실하게 일단 딱 잡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자 세로 점근선은 마이너스 q인데 q가 자연수니까 자이 정도 가서 얘를 마이너스 q라고 잡자. 그럼 두 가지 경우야. 선생님 결국 두개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점대칭의 중심점이니까 함수가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분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먼저 하나씩 좀 따질게요. 자 만약에 첫 번째로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요 y절편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함수값이 써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얘가 제일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거야. 자 그러 나서 f 3하고 f5인데 f3이 양수로서 더 크고 f5가 더 작은 거니까 그냥 이제 써봅시다. f5가 있고 f3이야. 자 얘가 일단은 g의 f3. 자 그럼 얘가 일단은 g의 F에 O 이렇게 되는데 어? 문제가 생겼어요. 잠시요.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F3이 더 컸는데 얘가 감소하니까 얘가 더 작지. 그럼 이 경우는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런 느낌이야. 괜찮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Q값이 뭔지 모르겠으나 이럴 수도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가시다가 그 다음 이쪽에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f1값 있죠? 자 이제 이거를 일단 나름 일단 판단할 수 있으나 자 이렇게 볼게 f1 일단 무슨 수야? 음수 맞지 그치? 음수가 되니까 얘가 이쪽 왼쪽에 있는 거 맞으나 마이너스 q보다 클지 작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혹시나 얘도 경계가 있으니까 f의 1값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일단 함수값이 생기니까 얘가 절대로 뭐할 수는 없을까? 일단 제일 큰 값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은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경우는 일단 성립하지 않으니까 안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두번째 볼게요 자 다시 그림을 그리자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점근선 보면은 요렇게 가서 지금 일단은 마이너스 Q가 있고 자그 다음에 자 E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 두개 점대칭의 중심점이 될 것이고 자 유리함수가 이렇게 하나 생기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한쪽에서 또 이렇게 일단 되지 자, 여기서 이제 틀이 좀 나오는데 자, 먼저 F3하고 F5를 봅시다 자, 보세요 선생님 얘 같은 경우는 F3이 아까 값이 더 컸었어요 F5가 더 작은 거고 둘다 양수야 선생님 그렇다고 치면은 자, 이럴 수 있거든 얘가 F의 5가 되고 얘가 F의 3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함수 값이 더 크니까 얘는 별 문제 없어 이걸로서 엮어서 쓰는 식이 지금 요게 아까 2가 어, 되고 얘가 절편이고 Q분의 자 N 되는 거 맞죠? 자, 이게 성립하려고 치면 첫 번째 자, 먼저 Q분의 N이라는 것 자체가 2보다 일단 작아야 되고 일단 이게 첫 번째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F1값이 음수긴 한데 얘가 뭔지 모르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이제 F1이 요 정도 일단 있다고 치자 그럼 지금 이렇게 내려가니까 얘가 제일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점근선 벗어나니까 아, F1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얘는 이렇게 일단 등장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비교하면 되냐면, F1하고 마이너스 Q4 일단 비교해서 얘가 더뭐 하시면 될까? 크면 된다. 이 얘기가 되고, 자, F1을 구할게요. 아까 이게 이제 3이었죠? 자, 그럼 이제 F의 1 값은, 어, 1을 집어넣으면은 자 마이너스 1 분의 자그고 나서 얘는 1 집어넣으면은 2n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래서 이걸로 엮여진 식이 얘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 되고 자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되거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q를 봤을 때 이런 대수 관계 생기게 되고 자 마지막 구하는 거 보세요. 이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 뭐의 개수야? q의 개수야. 그럼 식을 n만 하면 q 로 정리하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식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n하고 자 얘는 q다 이렇게 일단 써지게 돼. 자 마이너스를 다 곱할게요. e n 플러스라고 얘는 자 q다 이렇게 일단 써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얘는 e n 플러스 이렇게 되지. 괜찮죠? 자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거, 어 등차수열 얘도 등차수열이니까 뭔가 등차수열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근데 불안한 지점은 내가 q가 실수 가 아니고 무슨 수요? 자연수제 그럼 제일 좋은 건 쓰는 게 최고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구하는 게 마지막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의 k야. 그럼 뭐 1부터 넣어야지 뭐. 자 넣어볼게요 자 n에다가 자 1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1부터 자이는 3까지야 자 요거의 개수는 1하고 2밖에 없으니까 2개 되는 거 맞지 괜찮죠 자 그다음에 n에다 2를 넣자 자 1부터 자이는 5까지니까 자2 3 4에가지고몇 개일까 3개야 자는 3개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예측은 들고는 짝수 홀수가 일단 다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하나 더 n에다 3을 넣자 자 3을 넣으면 2분의 3부터 자얘는3 집어넣으면 7이 되니까 어2 3 4 음. 2 3 4 5 6이니까 몇 개일까? 다섯 개지. 자 얘는 다섯 개. 그럼 이제 살짝 좀 불안해. 얘는 한개 차이 얘는 두개 차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 더. 자 얘는 사를 넣자. 자 얘는 사를 집어넣으면 얘는 2부터 자 그다음에는 얘자4 집으면 9까지니까 3 4 5 6 7뭐 한이니 자 얘는 8에서 2 빼면 되니까 얘는 6개 되는 거 맞지? 자 6개야. 자 여기서 나름의 패턴이 이제 이런 식거든. 어, 세 그러면 은 얘네 둘은 한개 차이야. 자 얘네 둘도 한개 차이야. 맞죠? 자 그럼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묶어보면 섯개자 이렇게 묶어보면 11개야. 그럼 너는 이제 왠지 느낌상 그 다음 두 개를 더했을 때 지금 공차가 몇일까? 6이 되니까 그 다음 17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더 해보면 되겠네. 자 보세요. 자 n이 5야. 자 n 에도5 집어넣으면 은 2분의 5부터 자 n이 11까지니까 3부터 10까지니까 10에서 1을 빼면 얘는 8개가 맞죠? 맞죠? 자 그럼 얘는 2, 5 8, 그 다음 거몇개떠나야 될까? 9개 나와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n에다가 6을 집으면 3부터 지금 얘는 어디까지니? 6집으면 13까지니까 어, 4부터 12까지 해서 12에서 3을 빼면 얘는 9가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얘는 17개야. 자, 그럼 이제 내가 구하는 게 열, 아, 20개니까 이렇게 하자. 5, 그 다음에 얘는 얼마니? 11이죠. 자 11, 자17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여기서는 등차수열 합을 써도 좋고 그냥 일반항을 바로 잡아도 괜찮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자. 공차가 6이니까 자 6m-1 잡으시고 시그마 n의 1부터 10까지다. 이걸 계산해도 괜찮아. 자 계산을 주면 은 얘는 6 곱하기 50, 5 5백기10 이렇게 되니까 답이 얼마일까요? 320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래서 아무튼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되게 출제가 잘된 수제인 것 같아. 이게 이제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해부터 해가지고 자 결국 에 이제 점근성과 그냥 대칭성을 잘 활용하자 이 얘기죠. 자 한번 그렇게 보시고 자 나형 문제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잘 해보시고 근데 수학 2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막 소재로서 일단 뭐 대단하게 뭐 이것저것 엮어서 얘기 좀 그러나 자 대부분 해보셔야 돼. 해보는 게 최고야. 주 자연수 눈이니까 자, 해보시고 자 6월달 시험에서는 시험범이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자이 정도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